미나가 또 엄마 옆에 있다고 엄마!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또 나한테 너무 위축됐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유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. 아 그게 아니고 네. 원래 미나가 조금 숫기가 없어요. 없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말을 좀 하기가 좀 그거 하고 좀 내가 잘못 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 그리고. 모습 보니까 미나가 네. 아주 저하고 있을 때 하고 모습은 전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미나 잘하라 그런 건데 아유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지금 그러고 있네요. 저렇게 저 모습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미나 씨? 네 너무 좋았어요. 그렇죠? 이렇게 자주 가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애들 오늘 지금 뭐지 병원 갔다 왔잖아요. 네. 이번에 이제 이 인공수정을 저거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안 되면은 그냥 이번에 그건 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러게 지금 상황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욕심이 지나치면 또 안 좋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애들을 놔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. 내가 생각을 했어요. 이번 하고 그냥 힘드는 거는 안 하고 창 안 되면 나중에 입양이라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사실은 내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죄 같고 사돈한테 미안하고 우리 유서방한테 미안하고 내 입에서 입양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저걸 하니까 다 내 딸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. 아유 그 애기 때문에 미나 필리비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필리비가 아직 다 기반도 서지도 않은데 미나가 그렇게 다 지금 내조하면서 어떻게든 필립이 또 그렇게 가장으로서 세워주려고 미나가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내심 미안한 마음도 많거든요. 그리고 미나한테 참 고맙고 이제 좀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리고 미나 항상 응원하고 필립이 네. 또 응원하고 너무 걱정 마세요. 너무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. 아유, 세상에.